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달리 음식 프로그램이 많아진 듯합니다. 전문 셰프부터 음식을 잘하는 아마추어까지 그들만의 레시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음식에 필요한 재료와 양, 또 조리 순서까지 정리해놓은 이것을 우리는 레시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에도 인생의 레시피가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시원한 웃음 두 컵 정도 더 넣으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상대인 만큼 미리 배려를 한 스푼 섞어놓으라든지 하는 레시피. 다 똑같은 내용은 있을 수 없겠죠? 다른 재료, 다른 느낌으로 나만의 맛을 내는 내 삶의 요리. 오늘도 잘 계량해서 손맛까지 채우는 레시피 만드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반갑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의 주제 네. 공황장애라고 들었습니다. 네. 공황장애 정말 말들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공황장애를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쉬워요. 네. 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패닉 상태 막 이렇게 네. 그때 패닉이죠. 그리고 디스오더라는 말은 오더가 주문 또는 명령 또 정렬된 상태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뒤틀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뭔가 아 패닉 상태다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설명이 조금 더 쉬운데요. 네, 패닉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사람이 무서움을 느낄 때는 인체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감정 또는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좀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갔을 때 생기는 신체 증상이나 또는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는 예기 불안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공황 장애라는 게 익숙치 네. 않은 질병이었는데 네. 연예인분들이 미디어에서 말씀하시면서부터 그쵸. 좀 익숙하게 네. 다가온 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이경규 씨나 이병헌 네. 씨나 김구라 씨나 정현동 씨 등이 이제 이런 공황 장애 때문에 방송을 조금 쉬시기도 하고 치료받고 좋아져서 다시 복귀하시기도 하고 하죠. 보통 공황 발작은 유병률이 한 5%에서 6% 정도 되고요. 공황장애는 그보다 좀 더 작아서 한 2에서 4% 정도. 전 국민에서 10명 중에 2, 3명, 4명 정도까지는 공황발작, 공황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켜서 보자면 네. 많이 예민하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던데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범위, 알러지처럼 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녹화나 방송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그 준비나 여러 가지 일들도 대사치고 하는 여러 가지들에서 압박감이 심하거나 혼자 느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걱정하는 거, 불안하게 된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면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일에 대비해서 준비하게 되는 건데 이게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네. 그게 좀 이렇게 반응이 너무 거세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발작이 심하다든지 또는 심리적 압박이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보이는 일종의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악화되고 본인 스스로는 좀 심하면은 죽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느끼기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두려움이 정말 나를 삼킬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건 누구나 겪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나도 정말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하는 되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남의 일로 보면 네. 와 저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지만 그게 내 네. 얘기가 되면 와 뭐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네. 이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네. 심장이 너무 많이 뛰거나 또는 심장에 통증이 있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심장이 네. 안 뛰어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통 사람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신체화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19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뭐 다 정상으로 나와요. 혈압이 약간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거나 또는 뭐 과호흡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증상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 있죠.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봉투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과호흡 증후군일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증상하고 비슷한데 이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네. 보고도 놀란다라는 얘기처럼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던 것은 이전에 어떤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뚜껑만 보더라도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게 너무 크게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방금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네.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누구나 좀 가끔씩 정말 두려움이 아 네. 팬이 갔어라고 시쳇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공황장애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네.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신과 책에 나타나는 것들로는 이제 증상들이 볼 때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이 아닌데 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포감 때문에 아주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게 남들이 보더라도 또는 이게 정상적인 범위보다 너무 벗어난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런 네. 발작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 외에 신체 증상 외에 이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때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네. 신체의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이에요. 호흡. 네. 호흡을 이제 아주 이렇게 가쁘게 쉬고 숨쉬기 힘들다 그러고 누가 꼭 이렇게 목 조이는 것 같이 호흡 안 된다 그러고 숨 막히는 것 같다 그러고 또는 이제 숨이 막히니까 어지러워지겠죠. 어지러워지고 불안정해지는 증상도 있고 또 멍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물이 이상해 보이는 증상, 현실 같지 않고 내가 꼭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증상도 있죠. 심장이 네.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반대로 멎을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거나 후들거리기도 하고 또는 감각이 너무 이렇게 과민되어 있거나 또는 아주 떨어져서 무덤덤해져 있는 네. 무감각한 경우도 있고 진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화끈거리고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죠. 이 신체적인 증상 외에도 심리적인 증상도 좀 있는데요.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이게 뭐 죽을 것 같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현실이 아닌데 그런 것 같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거죠. 그리고 자제력을 잃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과 호흡 안 되고 심장이 또 빠르게 나타나거나 심장의 흉부 쪽에 불편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지럽거나 멍하거나 또는 이상 감각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한
신체 증상이 한 세 가지, 심리적인 증상이 한 가지 정도 있게 되면 공황 발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공황은 아닌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반복적으로 된다.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공황 발작은 아까 5-6%인데 공황 장애가 2-4%라고 했잖아요. 이 증상 외에 심리적인 특별한 심리적으로 다음 발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과도한 거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모든 게 정상적인 범위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 주니까 근데 네. 그걸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황발작 이후에 뚜렷한 행동 변화가 있어요. 외출을 잘 못한다거나 또는 사람 사이 관계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 다음 발작 왔을 때 염려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생활 행동에 뚜렷한 행동 변화가 있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체 증상이나 심리적인 증상 한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하죠. 보통은 이제 뭐 숨 안 쉬어지거나 심장 아프거나 또는 이런 증상 잠 못 자고 하는 증상으로 같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도하게라는 범위가 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과도해야 네. 과도한 건지를 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이 보면 꾀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검사해도 정상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보기에는 아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불안이죠. 네. 두려움.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좀 너무 예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는데 이건 본인만 아는 거라서요. 이제 좀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또는 상담 치료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는 게 낫고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좀 억눌려있거나 해소가 잘 안 됐거나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더라고요. 그럼 공황장애가 네. 잘 발생하는 분들과 잘 발생하지 않는 분들 뭐 이런 경우들이 또 따로 있나요? 학술적으로는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 같은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예, 특정 스트레스 때문에 잘 나타난다 이런 거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네.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이렇게 심하게 겪고 난 다음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뭐 커피나 술, 알코올 같은 걸 이제 과량 섭취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 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져서 나타나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번아웃 증후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병을 하나요? 보통 이 공황 발작은 시작할 때 한 수분에서 10분 이내에 나타나고 그때 이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랬다가 쭉 떨어지는 게 한 20-30분 지나면 이렇게 사라져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 수일에서 또는 몇 개월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급성기 때는 하루에 이렇게 서너 번씩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 지속 기간이나 간격은 개인 차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왜 생기는지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좀 그런 어떤 뭐 분야나 뭐 아니면은 증상들의 뭐 어떤 그 구체적인 뭐 증상들을 뭐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보통 이제 유전적인 이유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실업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또 이게 보통 뭐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여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과로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 나타났던 그 충격이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이 네. 있죠. 한번 지나갔는데 그거 괜찮았어. 그러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와, 또 이렇게 되면 어떠지? 라는 현상으로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면 또 이전처럼 더 심한 게 나타날까 하는 이런 과거의 잔상이 떠오르면서 문제들이 불안감이 증폭되고서 이제 발작 장애로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에 열이 너무 많은 심열의 증상이나 또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심장의 기운이 너무 약한 심허의 증상 또는 네.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쓸개 쪽의 기능이 약해진 담소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생활이나 많은 스트레스를 인해서 생기는 뭐 담허의 증상 또는 담적이라고 표현해서 담음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 해당
예. 원인에 따라 가지고 치료하면 되고요. 16간에 어혈이 있는 경우도 그 어혈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어혈을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결국에 공황장애라는 건 좀 예민하다거나 두려움이 커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황장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네. 어쨌든 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에 좀 답답함이 생겼을 상태에 네. 이걸 그냥 말하자면 좀 담담하게 무시 혹은 네. 약간 좀 두어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혹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좀 쉼을 주고 안정화하고 릴렉스 시켜주면 그러면은 좋아지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컨디션들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또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러면 좋아지죠. 너무 많이 힘들면 운동이든 일이든 업무든 하시는 일들 너무 힘들면 일을 조금 줄이는 것도 도움이 네.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환경 변화를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시는 것도 좋죠. 우리가 다 앞으로 몇십 년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면 현재 가다가 번아웃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면 쭉 가지 못하고 서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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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욕심내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힘들다 보니까 또 이 많은 걸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나 하면서 불안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상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죠. 네. 네. 그러면 공황장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내가 이런 유사한 증상이 왔을 때 네. 처음에는 아, 나 무조건 공황장애구나 하고 과민 반응하고 확진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네. 네. 조금 두어보는 것도 네, 병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첫 번째는 쉬는 거고요. 부하를 네. 좀 줄여주고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뭐 만난 걸 먹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수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운동하면서 풀거나 또는 충분히 잠을 자거나 그러면서 좀 쉬어주는 게 좋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낫고요. 만약에 혼자서 그걸 다 부담하는 게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분담하거나 또는 외주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떠오르는 게 산모들이 좀 이렇거든요. 아, 네. 예, 산모들이 과로하기 쉽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럴 때 좀 경제적으로 조금 허락한다면 뭐 산후도우미를 좀 같이 쓰시거나 뭐 이게 뭐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와줄 분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낫고 남편분들 좀 같이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시면 네. 훨씬 더 낫겠죠. 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또 완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완치됩니다. 이 병은 전염성도 없고요. 네. 네. 뭐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를 보면 조금 점차 이렇게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완치될 수 있는 병이고 전염성 없는 병이기 때문에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공황장애가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이 병은 또 여자분들이 좀 남자분들보다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10대 후반에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주변 환경에 좀 예민하고 사회적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거나 그럴 때 또는 산후까지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는 주로 남성분들이 좀 많이 네.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셔서 그렇죠. 사실은 남성분들이 주로 네. 많이 겪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게 이제 학술적인 부분하고 진찰에서 하는 부분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 네. 좀 있죠. 그래서 그 임상 나타나는 통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아까 좀 예민한 분들이 네. 많이 이런 걸 좀 겪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예민하고 좀 말하자면 가정에서 좀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네. 주로 발병을 네.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아주 심한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이나 성취욕이 아주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러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결과를 꼭 이뤄야 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너무 네. 이렇게 심한 경쟁 환경에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서 잘 생기죠.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잘 생기는 게 이런 스트레스나 그 정신적인 환경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 노출이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또 본인을 위한 시간, 릴렉스 해주는 시간들이 네. 있으면 좋죠. 네. 아,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직접적인 뭐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생활 속 치료나 생활 속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 팁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분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유지해 나오고 똑같은 부하를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좀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무리하면 병되거든요. 네.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복식 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하는 거, 릴렉스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너무 긴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주고, 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또 우리 몸에도 자극도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줄여주고, 결국은 쉼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쉼을 주고 좀 상 준다, 나에게 상을 준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아지죠. 근데 이제 운동도, 어떤 분들은 운동 중독처럼 이렇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몸에 무리가 될 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든 게 과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네. 뭐 한의사 박사님께 드리면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체에 해로운 건 알고 있지만요. 네, 뭐 해롭죠. 먹는 뭐 좋은 건 없지만. 아니요. 그 네. 커피도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봤을 때 커피나 술도 약의 일종이다라고 네. 보거든요. 약이나 지금 우리가 먹는 쌀도 그 의서에 보면 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처방에도 쌀을 쓰거든요. 누룽지도 쓰고요. 꿀도 약으로 쓰고요. 콩도 약으로 쓰고요. 보리도 약으로 쓰고요. 아. 네, 다 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은 약이 되는데 그게 과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커피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지만 네. 최근에 나온 어떤 논문 보니까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근데 나는 그만큼 마셔도 문제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탱크가 큰 거고요. 탱크가 작은 사람은 커피 한두 잔만 먹어도 힘들어지니까 커피 한 잔 먹어도 잠 못 자고 후두루 떨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체형이나 체격이나 심리 상태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는 거죠. 술 같은 경우도 두 번 찐 음식인데다가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어혈이 있거나 또는 산후나 수술인 경우에 또는 어혈 증상들이 있고 멍이 잘 들고 생리통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술이 조금 한약을 다룰 때 물로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넣어서 에탄올이 용매가 돼가지고 추출했을 때 약 성분이 좀 다르게 추출이 돼요. 그런 성분들을 일부러 사용하기 위해서 술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약인데 그게 정상적인, 이 사람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을. 그렇죠. 네. 예,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땡큐. 근데 그거 과도해져가지고 과도할 때가 예, 문제가 예, 그러면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치료 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 공황장애는 뇌하고 관련되는 불안장애, 또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기 때문에 전통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제 아까 심장이나 쓸개나 담적 이런 원인에 따라서 거기 합방한 한약 처방을 같이 하고요. 네. 이 뇌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 턱관절하고 척추하고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목뼈 1, 2번이 뇌하고 관련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로 또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 분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턱을 조절해 주는데, 턱이 좌우의 중심, 전후의 중심, 수평 중심, 상하 중심 이 4차원적인 구조와 머리, 가슴, 골반의 이 3차원적인 중심점까지 7개의 7차원의 중심점을 같이 맞춰주는 턱관절 균형약 치료를 같이 해서 뇌를 안정화시켜주고 또 뇌 가수성 변화를 주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기혈이 순환이 되면서 좀 더 빠른 회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막혀있던 게 풀리면서 답답한 부분도 좋아지고 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해주면서 훨씬 빨리 낫게 되더라고요. 침치료 물론 당연히 같이 하고요. 필요하면 이제 부항치료나 뭐 골반균형까지 문제가 있다면 골반균형치료까지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공황장애는 아무래도 심적인 부분과 연관이 많은 질병이기 그쵸. 때문에 네. 심장과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심장에 열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가 네. 생기고 또는 심장이 너무 차갑거나 기운이 떨어져서도 생기기 때문에 부족하면 채워주고 열이 너무 많거나 부담이 너무 많아지면 틀어주고 빼내주고 압력이 너무 많을 때 우리 압력밥솥에 밥하고서 쓰기 전에 이렇게 뚜껑을 바로 여는 게 아니라 꼭지 열어서 네. 기운이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네. 압력을 빼주는 쪽의 치료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있나요? 네. 한 12년쯤 전에 이제 공황장애 발병하셔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치료받고 다 나아지셨던 분인데 내원 1년 전에 이제 목디스크 발병하셔가지고 치료해서 또 나았는데 다시 또 이제 재발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새벽 한 3시 되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막 찌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시고 또 밤에도 한 세네 번씩 깼던 분이신데 뒷머리도 아프고요. 이 혈압도 오르고 전신으로 이렇게 혈압이 쫙 뻗치는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손바닥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이런 분이었는데 사람이 잠잘 때에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쉼이 회복되는데 이렇게 새벽에 깨거나 또는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것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심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네. 한 두 달 10일 정도 25번 정도 CBA 치료하고 심장 뛰는 걸 심허니까 좀 강화시켜주는 한약을 쓰고 뭐 침치료 같이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안 깨고 잠도 잘 주무시고 좋아하셨죠. 치료 종료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또 이제 어떠신가 체크해보니까 요즘 잘 지낸다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됐던 분 있으십니다. 네. 네.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다 보면 두통도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아픈 게 큰 병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저는 먼저 목뼈 1번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은 이제 8년 전에 8개월 동안 이제 상부경추 교정 추나를 받으시고서 여러 가지 증상이 한 60% 이상 좋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네. 1년 전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년 후에 회사의 업무가 너무 이렇게 많아지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가 발병해가지고 네. 신경정신과에서 울장약도 드시고 안정제도 복용하셨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도 쉬고 목도 아프고 목어깨부터 등까지 아프고 피로화하고 또 머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콧물도 나고 코막힘도 있는데 이분이 역시자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4개월 동안 한 17번 치료받고 나서 FCSD 치료하고 나니까 뭐 가진 증상들이 거의 다 좋아지셨죠. 두통, 피로감, 뭐 콧물, 코막힘 같은 건 10% 정도만 남고 90% 이상 좋아지셨고 네. 가슴 답답한 것도 한 70% 이상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업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와서도 이제 지난달에 5년 만에 오셨어요. 5년 만에 왔는데 공황장애는 증상은 이제 거의 네. 없고 사라지셨고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야구하다가 주말에 동호했냐고 하다 허리 조금 다쳐가지고 오셨는데 네. 고맙다고 이렇게 조그만 선물도 사오셨던 걸 보면 이 치료했던 게 유지가 되는 게 참 오래되는 게 구조적인 치료가 먼저 선행되니까 네. 예, 턱 관절하고 척추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좀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었죠. 네. 아, 좀 주말에 야구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좀 자기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풀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네. 좋아요. 우리 몸은 우리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될 때는 뭔가를 이렇게 분출을 하거나 분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땀을 흘리거나 숨을 심호흡을 내거나 아니면 숨을 내쉬거나 아니면은 뭐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네. 기운을 이렇게 흩어 풀어야 돼요. 네. 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애들이 이제 운동 안 하면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네.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니까 얘들이 게임하면서 푸는 거죠. 컴퓨터 게임이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푸는 건데 네. 그걸로도 안 되면 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악기 연주를 시작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하거나 네.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해서 뭔가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같이 해주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되죠. 네. 네. 그리고 공황장애가 여성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이 가장 뭐 몸과 마음적으로 어쨌든 스트레스 네. 굉장히 네. 힘든 시기가 사실은 출산이거든요. 네, 출산도 힘들지만 출산 이후에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혼자 이렇게 아기를 돌봐야 되는 경우, 처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산후도우미가 도와주거나 네. 좀 도움이 되는데, 조리원에서 나와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없으면서 혼자서 아기를 네. 봐야 되면, 그러면 힘들죠. 더군다나 만약에 장마철처럼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비오고 우중충하고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요. 네. 이 우울증의 제일 좋은 치료는 햇볕 쬐는 건데, 이런 이제 출산 이후에 혼자 있으면서 혼자 다 감당했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또 아기한테 젖 먹이고 그러느라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이시죠. 제가 치료했던 분은 내원 1년 전에 이제 머리 무겁고 피곤하고 그래서 오셨던, 그 잠자는 동안 6시간 자는데 한두 번씩 깨던 33세 여자분이신데, 이분 처음에는 이제 양약을 드셨어요. 양약 네. 드시면서 처음에는 저녁약을 먹으면 잠을 잘 주무셨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는지 양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태에서 오셨죠. 네. 잠을 못 자니까 머리도 멍하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턱소리도 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손발도 차갑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되는 경과 중에 이제 좀 심할 때는 하루에 5번 정도씩 깨기도 했는데, 좋아지면서 이게 심장 두근거리는 것도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목뼈 1, 2번이 틀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한 5달 동안 30회 정도 치료받으면서 목뼈 1, 2번 틀어져 있는 게 바로 잡히니까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들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치료 종료할 시점쯤에 친정 어머니가 와서 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한다 여기서 안아주면서 다덕 끓여주신 거 네. 친정 엄마가 다 사랑으로 포옹해주면서 위로해준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눈녹듯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산후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네. 출산하신 분들한테는 그 가족들, 특히 친정분들이나 아니면 자매들이나 또는 친구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이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랑이 제일 좋은 치료약 같아요. 네. 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요. 요즘 공황장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공황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감자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감자 우리 자주 먹죠. 네. 이렇게 감자는 옥수수, 벼, 밀하고 함께 세계 4대 식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숙한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자하고 좀 비슷한 게 이렇게 고구마죠. 고구마는 이게 좀 길쭉하기 때문에 이 조금 더 그 뻗어나가는 기운들이 많고요. 감자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아주는 기운들이 많죠. 네. 감자는 이게 땅속에서는 사과라고도 불릴 정도로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세포 노화를 예방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줘서 기미나 주근깨에도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자는 또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위궤양이나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손상된 위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에게 근데 이제 칼륨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줘가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칼륨이 너무 많으니까 콩팥질환, 신장질환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장내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줘서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근데 감자가 이게 네. 싹이 나게 되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싹난 감자에는 그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싹이 나 있는 거는 씻는 부위까지 도려내서 제거하고 드셔야 되고, 감자 구입할 때 녹색 감자는 복통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이 감자가 또 당지수가 조금 높아요. 아.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좀 비만해지기 쉬우셔요. 그래서 감자 네. 드실 때 다른 것들, 다른 야채들하고 같이 겸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감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유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 아니요. 제가 6학년 13살 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아들 문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그럼 아드님 키와 몸무게 알고 계신가요? 네. 키가 161cm고요. 네. 몸무게가 58kg이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아,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네. 사실 덩치가 좀 큰 편인데요. 네.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주로 먹는 게 이제 고기류나 네. 인스턴트 쪽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네. 이제 실제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네. 성격도 좀 부쩍 짜증도 많아진 것 같고 또 네. 차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인스턴트 좀 덜 먹이면서 네. 체력도 좀 좋아지고 정신도 좀 맑아지는 네. 그러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좀 처방이 없을까 해서 네. 이렇게 연락드려봤어요. 네. 여러 가지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기 때 잠자면서 잘 깨거나 그러진 않았었나요? 네, 자면서 좀 잘 깼었어요. 그렇죠. 예, 예민한 아이인데요. 네. 이게 체력이 약하다고 그러면 체격이 큰데 체력이 약하다고 그러면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근육량이 적을 거예요. 네. 예, 아드님이 운동 많이 하시나요? 운동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또래 친구들보다 금방 좀 지쳐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면 첫 번째는 근육량을 체크를 해봐야 돼서요. 근육량이 부족하면 운동을 조금 더 시키는 거 좋고요. 짜증나고 예민한 애들은 뭔가 이렇게 발산하는 거, 특히 운동하는 게 좋아요. 운동이나 악기 같은 게 좋은데 그런 걸 배우고서 좀 이렇게 발산시키게 하면 훨씬 더 애들이 순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근육량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면 그 점은 도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증 잘 내고 좀 쉽게 피로해지고 하는 경우 중에 목뼈 1번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예민하고 짜증 많은 아이들이 뭐 감기 잘 걸리고 그런 경우들에는 한약을 좀 같이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차분하지 못한 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좋게 하려면
과일이나 야채나 김이나 미역 같은 그런 해조류 같은 좀 차분하게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먹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아이가 있는 방의 색깔을 도배지나 이런 거 또는 페인트 같은 걸 해서 좀 푸른 계열, 녹색 계열 쪽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컴퓨터 네.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도 좀 시원한 뭐 초록색 잔디나 아니면 바다나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주변에서 이게 저 물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같은 걸 좀 보게 해주는 거 듣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고 산포 같은 걸 같이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도 부족하다면 한약치료하고 또 목뼈 1번 틀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닌지 고공을 같이 체크해서 치료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네. 원래 네. 먹으면 다 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좀 약간 통통한 체격인데 이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면 좀 편식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동을 좀 하게 되면 애들이 전체적인 발달이나 성장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아지거든요. 똑같은 걸 하는데 잘 못 지친다고 보면 물론 이제 필수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차분하지 못하다라는 경우들을 보면 이제 차분하지 못한 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주의력 결핍증 부분이 ADHD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뭐 좀 더 심해지면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물을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아. 보리차 같은 거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조금 열을 식혀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하고 야채나 해조류들은 다 이렇게 식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먹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네. 근데 지금 6학년 남자애가 이제 머리 같은 데서 냄새도 많이 나요. 커서 그럼 이제 음식 같은 걸 바꾸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어질까요? 아니 원래 나는 건지? 아니요. 원래 이제 몸에서 열은 다 위로 올라가는데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건데 음식도 조금 바꾸고 샤워나 아니면 머리 감는 걸 조금 자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고기를 줄여야 되니까. 네, 고기도 좀 줄이는 게 낫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쪽만 먹으면 몸 안에 열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열이 많아지면 그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더 심하면 두피 쪽에 뭐 여러 가지 각질만 아니라 여드름 비슷하거나 또는 상처가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차분하게 뭔가를 좀 하기가 힘들고 산만하고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먹는 것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게 열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열을 좀 줄여주도록 해주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 뭐 차가운 걸 좀 더 많이 먹게 물을 먹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거나 또는 얼음을 먹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본인입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2고요. 네. 몸무게는 78. 네. 나이는 53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규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다리미 아니고요. 예, 왼쪽 팔 저림이 네. 횟수가 자주 있거든요. 아, 팔만 저리세요? 아니면 손까지 같이 저리세요? 팔이 많이 저린 편이에요. 네. 팔 저린 증상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이명. 네. 이석. 그런 증세가 좀 많이 있고요. 이명하고 이석증은 양쪽 귀에 다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왼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것 외에 뭐 다른 때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네, 선생님 그리고요. 네. 밤에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좀 심하게 하게 되면요. 네. 양쪽 무릎에 네.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배드민턴 심하게 하시면 네. 부은데 한 2, 3일 쉬면은 다시 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고. 네. 그건 운동이 좀 과해서 그런 거네요. 그건 운동량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다. 아,
그 무릎에 통증 있는 거는 운동량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운동량을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팔이 저리는 경우는 팔 자체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 이제 소화기 쪽의 문제를 볼 수도 있고 폐의 문제도 볼 수도 있는데 이명 증상하고 그 선생님 있잖아요. 네. 팔 저림 횟수가 네. 상당히 그 심해요. 저림이 왼쪽만 오른쪽은 괜찮. 네. 그 왼쪽만 그러시니까 이게 네. 요거를 이제 팔 저림만 따로 놓고 보는 수도 있지만 이석증이나 이명 증상하고 같이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 두 개를 같이 보면 아까 전에 이명이나 이석증이 왼쪽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양쪽이 다 그런데. 예. 그러면 예.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이 목뼈거든요. 그래서 목의 문제를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무릎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간을, 근육이나 간을 너무 많이 과로하게 무리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무릎이 이제 안쪽은 허리뼈 3번, 앞쪽은 허리뼈 4번, 바깥쪽은 허리뼈 5번의 문제인데 이게 목뼈 1, 3번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릎 아픈 거하고 팔 저리는 거, 이명, 이석증 증상이 어지럼 증상이나 이명은 목뼈 1,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걸로 보여지고 팔 저리는 네. 것도 목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여진다. 손가락까지 가지는 않으시는 걸 보니까 목뼈 네. 4, 5, 6번의 3, 4, 5번의 문제일 가능성도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운동하는 걸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배드민턴이 네. 이 편차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시면 그 하시는 매일 하시되 게임 때는 네. 그 게임 횟수를 조금 줄여 보세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하시는 게 좀 같고 너무 과하게 해서 힘들면 그 힘든 네. 것 때문에 자동차를 너무 많이 운행을 많이 하면 기름이 빨리 닳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엑셀레이터 너무 많이 밟으면서 과속으로 운전하고 또 너무 많이 운행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저리고 팔 저리고 하는 게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예. 운동하는 양을 운동도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면 몸에 무리가 돼서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조금 줄여보시고 1번. 2번은 그래도 팔 저림 증상이나 어지러운 증상이 좀 덜 낫고 해소가 안 되면 이 목하고 턱을 치료하는 곳에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치료하는 네. 곳에 가서 치료받아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명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낫는 분들은 잘 낫는데 좀 어떤 분들은 좀 오래 치료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네,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명. 아. 네, 이명이 한 60% 정도 이내에선 치료가 좀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청각이 우리 몸에서 회복 때 뭐 학설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치료하면서 좀 회복되는 경우들이 요즘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네. 치료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좀 정확한 진단을 예, 예. 그 정확한 진단하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주파수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그 주파수대에 맞춰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치료 방법으로 네.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조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렇게도 부족하면 이 이명이나 이런 건 이게 또 귀 자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귀 네. 자체 내에 있는 청각 세포들을 되살려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도움 많이. 네, 되셨... 그 뭐 네. 음주는 안 많이 해로운가요? 이 현재 제 몸에? 뭐 술도 조금 술도 음식인데 약간은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을 네. 위해서 또 순환이 안 된다는. 근데 그것 또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생활을 못하거나 또는 술 힘드시거나. 드시고 난 다음에 힘드시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거나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줄이시는 게 낫죠. 근데 딱 그것도 적절한 범위만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에는 음주가 어떤가요? 별로 무조건 좋지 않아요. 치명적인가요? 무조건 치명적이지는 않는데 네. 이제 허증인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술이 열이 많은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이 있는 이명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이분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지를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명이 있는 경우들 중에 많은 부분이 과로나 스트레스나 또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거나 하는 전신의 영향들이 같이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제일 약한 곳들 중에 한 곳이 귀일 때 이명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병 초기에는 이제 귓바퀴를 눌러서 소리가 줄어들면 이런 경우는 좀 보호해주는 음식이나 쉬거나 또는 보호해주는 약을 먹거나 그러면 빨리 낫는데 눌러도 소리가 똑같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들은
잘 안 나을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더 해야 되고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전문기관에 가셔서 좀 현재 상태를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